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산골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완전 산골짜기에 있는 땅이고요. 2차선 변에서 제가 조금만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은 2차선 변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면은 바로 그 내려오자마자 바로 여기 제 차가 저쪽 서가 있잖아요, 그죠? 저 이쪽으로 보면은 논 두 다랑이 보이시죠? 여기 위에 다랑이, 밑에 다랑이. 나는 농사 짓는 논인데요. 배설화만 잘 따면은 물 고일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나는 농사 짓기 때문에 배설화를 제대로 내지는 않았는 것 같네요. 땅은 뭐 산골짜기에 조용하니 뭐 산골살이 또 기농기촌 이런 거 할 만한 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뭐 이것저것 보고 현장 위치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지도 먼저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에서 2차선 변이 가깝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2차선 도로변까지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온다, 헬기가. 이곳에서 그 성주 읍내까지는 한 15분, 성서 계대 한 40분, 45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또 오늘 운동 제대로 한다. 헬기가 바로 하늘 위로 올라가는, 하늘 위로 지나가는. 자, 우리 땅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 읍내 대구 나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 고개만 넘으면은 금수면 소재지입니다. 금수면 소재지. 금수면 소재지는 산만 넘으면 되니까 한 2, 3분만 아마 갑니다. 2, 3분 거리에 금수면 소재지가 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아, 숨 차라.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농막 주택부지, 농지원부 주말농장 할 만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가면 소재지고요. 여기가 성주 IC입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 동네 성주 읍내입니다. 제가 사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어디 방향으로 가냐면은 장로 비슷하죠. 자, 이렇게 33번 국도를 타고 와서 우회전해서 대가면 소재지를 관통합니다. 관통해서 벽진 방향으로 가다가 다리를 지나자마자 좌회전 호랑길을 쭉 따라 올라옵니다. 딱 따라 올라가지고 바로 우회전에 내려가면 오늘 매물로 쏙 도착합니다. 성주 읍내 15분, 성서계대 40분,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왔는 길은 이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 방향으로 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쏙 들어오면은 바로 매물로 바로 들어옵니다. 찾기 쉽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바로 호랑길 타고 넘어가면 바로 금수 면소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수 면소재지가 한 2, 3분 거리에 금수 면소재지가 있다 보고, 자, 우리 매물로 이렇게 쏙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지금 땅이 두 다랑이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우리 땅 바로 밑에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저수지가, 오늘 제가 저수지 갈 건데요. 저수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낚시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소류지입니다. 덕산소류지가 우리 땅 바로 밑에 있다. 우리 땅 바로 밑에 이렇게 덕산소류지가 있다. 그래서 2분, 3분 거리에 덕산소류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낚시는 예전에 내가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붕어도 잡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붕어 잡았던 기억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낚시 한번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지적 경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경계. 자, 우리 땅 지적 경계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님께. 자, 주제님께 한번 자, 뜯어봐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허실은 좀 있습니다. 산비 아래에 붙은 땅들은 허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전망이 좋거나 또 산골짜기에 붙은 땅들은 이렇게 땅들이 허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땅은. 그리고 우리 땅 보면은 우리 땅은 이렇게 한 다량이 두 다량이 되어 있고요. 필지수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391-4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2-1번지 두 필지로 이루어진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북방향입니다. 여기가 정북방향, 그리고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서향이고 이곳이 정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노? 하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이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다. 2시 방향으로, 1시, 2시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동북향의 토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동북향의 토지이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질 때는 어디 방향에서 지면 좋겠노? 생각하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방향에서 건물을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뷰가 어디 방향으로 좋냐면은 이 방향이 뷰가 좋습니다. 남쪽 방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남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엔 뷰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남향으로 지어도 되지만은 뷰가 있는 동북향으로 보고 건물을 안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명 천리 692-1번지입니다. 692-1번지하고 구필지입니다. 692-1번지하고 691-4번지 구필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자, 그리고 면적을 볼게요. 면적을 보자. 자, 지목. 자,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총 면적은 35271제곱미터. 부필지 합쳐가지고 35271제곱미터. 그러니까, 1067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67평이다. 약 1067평. 자,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100% 전용을 받았을 때 213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 허가를 넣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넣어가지고 허가가 난다면 213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멋이 뭐 하도 지키다 보니 목에 멋이 사례가 끼는데 캐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뭐 따로 뭐 설명할 건 없고요. 자, 오늘 우리 땅은 부필지다 하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요필지 부필지로 이루어진 땅이고 동북향의 토지이다. 주택은 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뷰는 동북향 호수가 보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바로 위에 요 한 다랭이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밑에 다랭이 두 다랭이로 이루어진 농지입니다. 벼경적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배수로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한 다랭이로 만들어서 뒤쪽에 축대공사를 쌓든 또 앞에 축대공사를 쌓든 그렇게 한 다랭이로 만들어서 활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대로 위에 다랭이는 위에 다랭이대로 사용을 하고 밑에 다랭이 조금 정비를 해서 기초공사를 좀 높게 해서 전원주택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저 보이는 쪽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면적은 뭐 1067평이고 여기는 이제 보전관리지역인데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나중에 건물 지면 뭐 한 200평 정도 건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목은 답이고
해미 금액은 자막 처리하고 좌향이 지금 보면은 우리 눈 바라보이는 저기가 동북향입니다. 동북향이고 전기는 좀 인근에 있으니까 뭐 땡기면 되고 지하수는 지금 파야 될 것 같고 산 끼고 조용합니다. 청정기이고 저 위에 저 이제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강아지가 막 짖고 합니다. 자, 논두렁 따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끝까지 가볼까? 자, 위에 따릉이는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다랭이 수가 몇 개 있었는데 여기 지금 표 나는 거 보니까 개답을 했는 것 같아요. 자, 이 방향이 여기서 보면은 저 밑에 보면 저 붕어 낚시할 만한 저수지 큰 게 지금 하나 있습니다. 좀 딱 걸어 내려가 볼게요. 저기 나중에 집을 질러 가면 한 이쯤에 지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뷰가 잘 나올 것 같네. 이쪽 방향이 남쪽은 남쪽인데 뭐 안타깝게도 남쪽 방향이 이제 산이 가려 있으니까 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동북향 방향으로 건물이 안치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이 산 앞에요, 우리 땅 앞에 소나무가 울창 빽빽 들어섰는데 아주 보기 좋네. 소나무가 엄청나게 보기 좋네. 허, 소나무가 좋다. 봄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파란 톡새까지, 톡새가 이제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끝이 산도 끼고 있고 해서 뭐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금액도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재방송에는 다 뭐 시세가 저렴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진짜 시세가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산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이제 호수 조망도 있는 곳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수 조망이 좋다. 저기 붕어 낚시가 될라나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산 앞에 이 소나무가, 이야, 우리 산은 아니지만은 보기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랫다랭이 여기가 넓으니까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위에 따랭이는 텃밭 내지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구 40분 45분, 성주 읍내 15분, 금수 읍내 2, 3분 거리에 있고 산골 조용한 마을입니다. 민가는 저 앞에 저기 한 채 저기 답니다. 조용한 마을에 와서, 조용한 곳에 와서 산골 살이 하고 싶은 분은 이 땅을 유심히 봐놨다가 현장 답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가가 호수 한번 비춥고 방송 계속 호수 비춥고 방송 마칠까 합니다. 좀 전에 그 우리 땅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에 붕어 솜마트가 있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네. 여기 낚시하러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저수지 있다 하는 거 사람들 잘 모릅니다. 산을 끼고 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저수지에 차만 있다 하는 거 잘 몰라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논들은 이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어.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엄청 커요. 이게 호수가 크죠? 자, 저 땅에 뭐 농막 갖다 놓고 우선에 활용을 하시다가 이런 곳에 와서 유유자적하게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옆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부동산 꿀팁. 오늘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주말농장부지, 컨테이너 주말주택부지 할 만한 땅, 농지원부도 만들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인근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도 있으니까 낚시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